Don't blink. Off our ears. 네, 그동안 한국에서 여러 공연을 해봤지만 이제 데이비드 윌슨이 오프닝이나 피날레 안무를 준비하는 모습은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여기 오기 전에 같이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됐고 또 이번에 선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보다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리미셀 칸 선수랑 같이 듀엣 공연을 처음으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블루프루프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힙합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사실은 힙합이라기보다는 어떤 장르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블루프루프라는 노래 가사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했고 동작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